Captain Marlin 뭐 이런 건지? 고민 상담을 할 선배님이 좀 필요했는데 쇼미에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나오는 건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반대로 아 이건 절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네. 큰일 나는데 이거 네. 나가면 바로 욕하면 돼요. 아 잠깐만! 나이키 맥도날드 아디다 Traditional Korean Soju 효원 소주 립젠씨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니 바로 댄서들에게 신이라 불리우고 있는 그 사나이죠. 네. 캡틴 몰입에 찾아온 선물 같은 남자 박재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재범님과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연예인으로 살아남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 모 립에 네. 사심이 가득한 주제고요. 네. 저희가 수우파 이후에 좀 갑자기 좀 유명해졌잖아요. 많이 유명해졌죠. 어머, 관심을 좀 이렇게 받게 되면서 네. 마음을 터놓고 고민 상담을 할 선배님이 좀 필요했는데 어머 내가 재범 씨를 선배님이라고 타이틀이 아유, 드디어 생겼어요. 저희가 드디어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이분을 만날 질문이 조금 엉뚱할 수 있습니다. 재범님 네. 하지만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와우 방송을 막상 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아, 그죠. 제가 처음에 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인사를 하고 좀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지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재범님은 그럴 때 노하우가 있는지. 아, 사실 아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외국에서도 생활해봤고 좀 글로벌하게 친구들이 인맥이 많아가지고 사람 파악하는 능력이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은 잘 맞겠다 아니면 내가 좀 거리를 둬야 하겠다 약간 좀 예를 들어 뭔가 뭐 말을 안 놓던가 등등등등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저 질문 있어요. 네. 만약에 친해지셔야 한다면 네. 어떻게 다가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친해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진짜 유명해서 친해져야지. 내가 막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어쨌든 진짜 운명이나 뭐 이런 게 약간 진짜 그래서 친해질 거면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질 거라고 왠지 생각해서. 성격 검사하면 저희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같은 DNA 하나 발견했고요. 네. 질문! 네. 그러면 몰입은 어떠세요? 어떤 게요? 좀 친해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요? 약간 우리 거의 한 세 번째 보는 건데 네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친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너무 몇 번 안 봤지만 그죠. 심지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한 5분 안에 그렇죠. 네. 현재까지 본 거 중에 그래서 친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네, 여지가 있죠. 네.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왜 몰라요 지금 목소리 안녕하세요. 듣고 다 아는데 전 신비로운 남자 누굴까요 과연 미스터 박 그러니까 립제이랑 제가 봤을 때는 딱 방송국 가면 네. 많은 연예인분들에게 내적 친분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우리는 TV에서 항상 봐왔던 분들이니까 네. 너무 익숙한데 그분들은 우리를 처음 봤잖아요. 그죠. 저희도 모르게 되게 반갑게 인사하지만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상대방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가 인사를 먼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가서 인사해야 하는 분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 박재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앞으로 그럼 제가 재범 씨 보면 꼭 인사할게요. 저도 인사할게요. 서로 네. 아는 사이라서. 네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귀찮은 반응이었어요. 그럼 다음부터 그냥 안 하면 돼요. 너무 쿨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해보고 시도로 해보고 반응 오는 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나의 행동이나 이런 조정을 해야겠다. 귀찮을까봐 인사 안 해야지. 그건 그냥 혼자만의 뇌피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토크를 있잖아요. 네.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네. 아, 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네. 근데 왠지 여기에서 제가 먼저 자리를 뜨면 조금 무리할 것 같기도 하고. 무리할 것 같기도 하고. 저 먼저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상대가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무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별로 안 무례하시긴 했는데 네. 그게 안 무례한 이유가 그 재범님의 얼굴이 자체가 호감이어서 그런 거 같은데. 얼굴 보고 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나 진짜 욕 먹는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부드러운 톤에 저 먼저 죄송한데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 누가 막 안 돼.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머리 컸다. 어딜 가! 이렇게 막 컨셉트나 뭔가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프로그램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보단 저는 그냥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뭐 아니고. 다음 기회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가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많은지. 아니, 왜냐면 이게 여기에 끼려고 저답지 않은 거를 계속 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모양을 일부러 바꿔서 맞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SNL에서는 진짜 그냥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반면으로 쇼미더머니 좀 제 본업이고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보죠. 두 가지를 보고 약간 그걸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제 본업엔 되게 진정성 있고 신중하게 대하고, 또 아닐 때는 그냥 완전 그냥 내려놓고 바보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좀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제작진을 네. 저의 편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사고 싶은데 혹시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그 이거는 진짜 높은 위치에까지 가가지고 진짜 국장님이나 CP님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도 진짜 쇼미에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나오는 건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진지한 좋은 이야기들은 다 자르고 Let's get it! Let's get it!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야기나 제가 원하는 메시지나 이런 걸 약간 내보낼 수 있는 저만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네. 아 이건 절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네. 큰일 나는데 이거 네. 나가면. 그럴 때 그럼 바로 욕하면 돼요. 아 잠깐만. 나이키 맥도날드 아디든 말. 이거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 립제 씨가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혹시 원소주보다 자주 마시는 술 있으세요? 원래는 진짜 처음처럼 참이슬도 다 먹고 화요도 먹고 뭐 위스키도 먹고 와인도 먹고. 원소주를 어쨌든 제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낸 거라서 원소주를 그래도 있을 때는 많이 마셔요. 저희는 사실 소주를 못 먹거든요. 아, 네. 못 먹고요. 술 자체를 잘 못 마셔요. 원소주를 드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맞아. 그래서 막 구해달라 이런 얘기 엄청 네. 있고 못 구한다. 아니, 나는... 지금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못 구한다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풀려가지고 네. 이제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처음처럼이나 뭐 이런 소주들을 보면 다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하죠.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모델을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예약된 모델이 있습니까? 일단 그냥 지금 유일한 모델은 저고요. 최고의 미녀. 최고의 미녀 박재범님. 언젠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립제이가 공짜로 하겠다. 아 저기 잠시만요. 근데 일단 소주를 방금 소주 못 마신다고 얘기하고 소주 못 하면 안 되지. 원소주 지금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좀 친근한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굉장히 그 팬시한 원소주 옆에 네. 친근한 제가 약간 이런 무대를 약간 섹시하게 쓰고. 오, 제가 그 다음 정기회의 때 이 아이디어를 예, 그죠.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도 전 또 배웁니다. 아 네네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나 답변 없고. Traditional Korean soju. 여기 보이시는 원, 제 이름이 들어가는 원. 효원 소주. 마지막이니까 네.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이후로 네. 그러니까 몰입과의 거리 네. 좀 가까워졌다? 네. 더 멀어졌다? 똑같다. 제자리다. 왜요?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했는데 네네네네. 네, 많이 가까워졌어요. 말을 네. 계속 안 놓으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분에게는 네. 끝까지 말을 놓지 않는다. 저 말 잘 안 나요. 또 말 바뀌시는 거예요? 저는 말 잘 안 나요, 진짜로. 저는 진짜 막 고등 래퍼 찍었을 때도 저랑 진짜 막 18살 차이 나는 친구들한테 계속 존댓말 했어요. 물론 나중엔 났지만 뭐 근데 그건 한 진짜 막 한 10번 보고 나서 지금쯤이면 그래도 약간 말 놓는 게 그래 X야 이러면서 아니 저는 약간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재범님은 이제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네. 존댓말 같은 거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을 이제 18년 살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태어났을부터 이제 18년 살았고 거의 이제 반반이에요. 비슷한 그래서 영어 한국어 둘 다 못해요 이제. 혹시 앨범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년에 하는데 내년엔 진짜 나올 것 같고 R&B 앨범 하반기에 이제 투어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귀중한 게스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재범님 저희 네. 캡틴 머립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자리거나 뭐 불편하거나 뭐 질문들이 뭐 약간 뭐 무례하거나 그런 거 약간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지만 원소주 모델 같아요. 제가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효원아 저희는 재범님 아 이게
그러니까 나 이거 다시 보면 너무 자기적. 저희도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또 언제 대본을 봐야 그게 나와요? 잠깐만. 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잠깐만. 어, 저 평생 너무 팬이었고요. 아, 예, 네, 원소주 잘 마실게요. 네. 이거 약간 네, 아이킨데. 잘 가세요. 네. 저희 그냥 캡틴 모림 이거 하는 건데. 네. 이걸 재범님이 왔으니까 네, 진짜 R&B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번 도전하는데 R&B처럼 네, 안 되거든요. 예. 네. 뭐. 뭐 이런 게 약간 중간에 뭔가 뭐 하여튼 아~ 뭐 약간 이런 거 하고 가장 립으로 아~ 약간 왜? 저희 그러면 연말 선물로 캡틴 머리 요거 혼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캡틴 머리 뭐 이런 건지? 아~ 뒤에 뭐 이런 건지? 이거까지 꼭 넣어주세요. 알겠죠? 촉촉하니까.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Captain Marley. 이런 건지?